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이 오후 2시 39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유튜브에는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고정 메뉴가 있습니다. 해외 클래식 디바 순례라는 메뉴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선정한 기사라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정한 기사라는 메뉴에는 신문에 올라온 여러 가지 기사들 중에서 내가 선정한 기사를 직접 리딩을 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런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일보에 어떤 기사가 올라왔냐면 말이죠. 역사적으로 참 굉장히 불행한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불행한 기사죠. 이 역사 사건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과학은 곧 국력이고 과학을 굉장히 발전시켜서 다시는 일본이 우리에게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SLBM도 성공했고 또뭐 조만간 핵 추진 잠수함도 이제 보유하게 될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SLBM이 고무줄 없는 팬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SLBM이 있으면은 SLBM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핵 추진 잠수함이 있어야 되고 또그 SLBM 탄두에다가 그 핵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 핵을 장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성공한 SLBM이 고무줄 없는 팬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번에 내가 선정한 기사는 중앙일보에 올라온 참 슬픈 역사의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오래 도망치다 구두발로 짓밟히고 숨 붙은 채 불태워진 왕비. 그러니까 도망치다가 구두발로 가슴을 짓밟히고 숨이 죽은 뒤에 불태워진 게 아니고 숨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불태워졌다는 겁니다. 왕비가. 그러니까 이 얼마나 불행한 역사입니까? 이 기사가 올라온 거는 2021년 9월 26일. 그리고 오늘이네요. 오늘 오후 1시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 올라온 기사니까 지금이 2시 42분이죠. 참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이향우라는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이향우의 궁궐 가는 길 웨베르 보고서 러시아 공사 웨베르 보고서에는 고종의 증언이 담겨 있다. 현장 목격자 중에서 고종은 유일하게 살해범들의 이름을 거명했는데 황후를 살해한 자들은 모두 일본인이었다. 이들 외에도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가담한 행동대는 20여 명이 더 있었으며 그들은 군인이 아니라 양복과 기모노를 입고 칼과 권총으로 무장한 일본 민간인이었다. 웨베르 보고서는 웨베르라는 사람은 그 당시 러시아 공사였었는데 그때 당시 이 구한말에는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 굉장히 친했던 그런 우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웨베르가 자기 본국에다가 보고한 보고서에 이런 글이 실려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보고서를 소개하는 이런 기사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말이죠. 웨베르 러시아 특명 전권 공사가 1903년 4월 작성한 1898년 전후 한국에 대한 보고서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1903년 4월에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러시아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 1898년 이런 만행이 있은 후로
5년이네요. 5년 후에 러시아 특명 정권 공사가 본국에다가 이제 보고한 이런 글입니다. 지무이 눈앞에서 일본인 호카모토 류노스케와 전 조선 군부의 고문 스즈키 와타나베가 칼을 빼들고 궁궐로 쳐들어왔고 조선 군부 대신 고문관을 지낸 오카모토와 스즈키가 왕비를 잡으러 나갔다고 진술하다 말고 실신했다고 외베르는 보고서에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왕의 초소에 일본군 침입 사실을 알리러 달려간 이학준 연대장이 왕후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자 고종은 왕후는 지금 안전한 장소에 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래서 왕의 처소에 왕이 생활하는 처소에 일본군이 침입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리러 이학균 연대장이 그 고종한테 달려갔다는 겁니다. 고종한테 달려가가지고 왕후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 고종한테 물으니까 고종이 대답한 얘기가 뭐냐면 왕후는 지금 안전한 장소에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종은 그 왕후, 왕비가 죽어가던 그 시간에 왕비는 안전한 장소에 있다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일본인들이 왕비를 잡겠다고 나간 뒤에도 고종은 명성 황후가 무사한 것으로 믿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시간 왕비 초소 곤룡합에서는 이미 참담한 학살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왕세자 이척의 증언은 일본인 휴관들이 왕비를 내동댕이 치고 구두발로 가슴을 세 번이나 내리 짓밟고 칼로 찔렀다고 했고 영국 영사관 힐리어가 북경의 오코노에게 보낸 보고서에는 왕비는 뜰 아래로 뛰어나갔지만 붙잡혀 넘어뜨려졌고 사례범은 수차례 왕비의 가슴을 짓밟은 뒤에 칼로 거듭 왕비를 찔렀다고 했다. 영국인 힐리어의 보고서에는 왕비가 시루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왕비가 죽어 있는 것을 실내에서 보았다는 코바야카와의 기록은 명성 황후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가 실내에 죽어 있던 다른 궁녀를 왕비로 착각한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인들은 왕비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국내부 대신 이경직이 막자 칼로 두 팔을 베어버렸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이 왕비가 있는 방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국내부 대신 이경직이 이제 양팔을 벌려서 막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그 이경직의 팔을 베어버렸다는 겁니다. 황후가 상궁 옷을 입고 상궁 무리 안에 섞여 있어 누가 황후인지 알아볼 수 없게 되자 일본인들은 한 명씩 끌어내 밖으로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민비가 상궁 옷을 입고 상궁의 그 여러 명의 상궁의 무리 안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황후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인들이 이제 전부 누가 황후인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상궁들을 전부 한 명씩 끌어내 가지고 밖으로 떨어뜨렸다 그 말이죠. 보고서에는 한 상궁의 증언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외인들이 왕비와 궁녀들이 있는 방으로 들이닥쳤다. 일본군은 궁녀들을 밀치며 왕비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고 우리는 입을 모아 여기에 왕비는 안 계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외인들은 오코루 아래로 궁녀들을 집어던졌다. 이때 왕비가 복도로 도망쳤고 일본인들이 쫓아가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가슴을 세 번 짓밟고 칼로 가슴을 난자했다.
몇 분 후 시신을 소나무 숲으로 끌고 왔으며 얼마 후 그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봤다. 권영합 동행각 중간에 녹산으로 나가는 청휘문이 있다. 일본인들은 명성 황후의 시신을 녹산으로 옮기고 석유를 끼얹어 불태웠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일본인 에조가 쓴 에조 보고서에는 녹산에서 시신을 불태울 때 황후의 생명이 아직 끊어지지 않은 상황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되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더욱 놀라운 건 말이죠. 이 명성 황후, 도망가는 명성 황후의 명성 황후를 발을 걸어뜨려서 넘어뜨리고 명성 황후의 가슴을 칼로 수차례 난자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명성 황후를 질질 이제 끌고 가서 녹산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이제 경복궁 그 안에 녹산이라는 곳이 있다래요. 거길로 끌고 가가지고 이제 석유를 끼얹고 불태웠다. 근데 더욱 놀라운 거는 이때 석유를 끼얹고 불을 지필 때 그때 황후의 생명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을 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사람을 불태운 게 아니라 아직도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을 생명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겁니다. 그 얼마나 이게 충격적입니까? 에조 보고서란 명성 황후 시의 사건 현장에 있던 일본인의 이시즈카 에조의 보고서로 을미사변 직후 바로 작성되어 법제국 스에마스 장관에게 전달된 시의 사건 기록이다. 1895년 당시 일본국 법제국 소속 참사관으로 조선 정부의 내부 고문이었던 에조가 본국 스에마스 장관 앞으로 보낸 의견문서로 왕비 시해 사건의 진상을 보고한 서간문이다. 에조는 당시 미우라 공사와는 다른 외교적 라인에 서 있던 인물이라 이 사건을 아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는 차마 글로 옮기기 어렵다는 표현으로 인간으로서 그 참혹한 상황을 지켜본 감정을 말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명성 황후가 칼에 베어져 숨진 뒤 그 시신이 불태워진 게 아니라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태워지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왕비 모습을 바라보며 인간적으로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 에조라는 사람이 이제 그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에조라는 사람은 일본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차마 글로 옮기기 어렵다는 표현으로 표현을 했고 차마 이런 참상을 글로 옮기기 어렵다는 그런 표현을 했고 그 참혹한 상황을 지켜본 감정을 말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명성 황후가 칼에 베어져 숨진 뒤 그 시신이 불태워진 게 아니라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태워지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왕비의 모습을 바라보며 인간적으로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날이 밝은 후 궁궐을 순시하던 훈련대장 우범선은 노곤에서 타다 남은 유골을 발견하고 이를 향원정 연못에 던지라고 명령했으나 훈련대 참의 윤석우가 황후의 시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이를 수습해 멀리 떨어진 오운각, 지금의 청와대 대통령 관저 부근 서봉 밑에 매장했다. 나중에 명성 황후의 장례를 치르려고 유해를 수습할 때 뼈에 재와 모래가 뒤섞여 신체 부위가 판명되지 않아 고양군에 사는 환관을 불러 그의 말을 들으며 석회를 바르고 비단옷을 수십 벌 입혀 구부리고 포개고 묶어서 관에 넣었다고 한다. 명성 황후의 시신은 2년 후인 1897년 11월 22일 한성부 동부 인창방
청량리 현 숭인원 자리에 처음 장사 지내졌다. 그리고 고종 승하 후 1919년 3월 4일에 이장해 현재 위치인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홍릉에 고종과 함께 합장됐다. 일본으로 도피했던 우범선은 1903년 12월 본국에서 파견된 자객 고영근에게 암살당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던 우장춘 박사 있잖아요. 그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던 우장춘 박사가 바로 그 우범선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 이 사건이 있은 후로 그 일본으로 도피했던 우범선은, 그러니까 우범선이 이제 일본의 낭인들과 이제 결탁을 해서 이런 그 끔찍한 일을 벌린 것이죠. 1903년 12월 본국에서 파견된 자객 고영근에게 이제 암살당한 것이죠. 고영근이가 우범선을 죽이려고 일본으로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가가지고 고영근이가 우범선을 이제 죽인 겁니다. 당시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는 외배로 보고서를 직접 읽은 뒤 표지에 진필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단 말인가. 그러니까 러시아 황제가 그때는 이제 러시아 황제 시절이었으니까 소련이 혁명으로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주의화 되기 전이죠. 러시아 황제가 이 외배로 보고서를 읽어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단 말인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적은 뒤 즉각 한반도에 가까운 아무르주에 군 비상 대기령을 내렸을 정도로 당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런 그 보고서를 니콜라이 2세가 읽어보고 즉시 한반도와 가까운 아무르주에 군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일본군이 또 이제 러시아에 올라올 수 있다 해가지고 비상경계령까지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사건 직후 10월 9일에서 10일 제물포항에 정박해 있던 일본 군함과 선박 두 척이 연이어 황급히 일본으로 떠났다는 자체 첩보에 따라 이 배가 시해범들을 실은 날랐을 것이며 따라서 이것이야말로 일본 정부가 시해 사건에 개입한 증거라고 나름으로 결론을 내린 대목도 있다. 그러니까 이 외배르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가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제 제물포항에 정박해 있던 일본 군함과 선박 두 척이 이 시해범들을 태우고선 황급히 제물포항을 떠났다. 이런 그 증거를 봐가지고 일본 정부가 명백한 개입한 증거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사건 직후 각국 공사관 앞에서 사바티니 증언은 영어, 프랑스어 등으로 번역되어 각국에 발송되었다. 1895년 발행된 성페테르부르크 신문, 루스코이 슬로보 신문, 모스콥스코이 베도 모스티 신문 등은 시해 현장에서 목격한 사바티니 증언과 외배르 보고서를 인용해 연일 이 사건에 깊은 연민을 표시하고 일제의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전쟁도 아닌 평화시 군대를 동원해 궁궐을 습격하고 한나라의 국모를 서슴없이 시한 사상 유례없는 만행이라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주요 신문들이 이 사건을 인용해가지고 외배르 보고서를 인용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제 신문에 게시하고 신랄하게 일제를 비판했다는 겁니다. 전쟁도 아닌 평화시에 군대를 동원해서 궁궐을 습격하고 남의 나라 궁궐을 습격하고 한나라의 국모를 서슴없이 시해 죽인 사상 유례 없는 만행이라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극이 벌어졌던 당일 오후 웨베르 공사의 제안으로 서울 주재 각국 외교관들이 새벽에 일어난 비극의 정황을 듣기 위해 일본 공사관에 모였다. 일본 공사 미우라 서기관, 스기무라와 웨베르 러시아 공사, 알렌 미국 대리공사, 힐리어 영국 공사, 크리엔 독일 영사, 르페브르 프랑스 공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주한 외교관들은 궁궐에 난입해 왕비와 궁녀를 학살한 전대미문의 폭력 사건에 일본이 책임이 있음을 따져물었으나 미우라는 조선 순검과 군인이 다툼해 일본군이 충돌했을 뿐 누구도 죽이거나 한 사실이 없다며 일본 정부의 관련성을 부인하였다. 그러니까 미우라가 여기서 이제 그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벽에 일어난 이런 그 참극의 그 사건을 듣기 위해서 일본 공사관에 이제 각국의 외교관들이 다 모였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 그 다 러시아 공사, 미국 공사, 영국 공사, 독일 영사, 뭐 프랑스 공사 이런 그 외교관들이 이 일본 그 일본 공사관에 전부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 나라의 그 공사, 영사 이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우라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조선 순검과 군인의 다툼에 일본군이 출동했을 뿐 누구도 죽이거나 한 사실이 없다며 일본 정부의 관련성을 부인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죠.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을 계속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내가 그 중앙일보의 기사를 리딩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기사는 전혀 새로운 기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엄연한 그 역사적 사실이고 이미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읽어보기 전에도 이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명성황후는 일본인의 그 낭인들에게 그 무참히 죽어갔는데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일본군 낭인들이 일본 낭인들이 그 궁궐에 난입해가지고 명성황후를 죽인 그 배경에는 그 여러분 그 있잖아요. 지금 내가 그 입에서 언뜻 떠오르지 않는데 대원군 아시죠? 대원군 그러니까 명성황후의 시아버지죠. 대원군이 이 배경에 대원군이 있다 이런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군 그 이 군이 아니죠. 그러니까 민간인들인데 양복과 기모노를 입은 그 민간인들인데 칼과 권총으로 무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 낭인들이 이렇게 그 명성황후를 무참히 죽이고 이 일을 벌리고 나가니까 제일 나중에 그 나간 사람이 이 대원군이었다. 이런 그 역사적 뭐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 낭인들이 명성황후를 죽이고 궁궐을 나간 후에 제일 늦게 나간 게 대원군이다.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배후에 이를 저지른 것은 그 일본 낭인들이지만 이 사건 배후에 명성황후 시아버지 대원군이 있다. 이런 그 역사적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에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명성황후와 대원군은 굉장히 그 권력 다툼을 벌였거든요. 그리고 명성황후가 대원군을 시아버지를 이제 청나라로 이제 귀향까지 보내는 그런 그 일까지 벌어졌었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전혀 새로운 기사는 아니고 역사적 잘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사를 리딩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첫머리에도 얘기했지만 뭐 SLBM을 성공시켰다. 그런데 이것이 속된 말로 고무줄 없는 팬티죠. SLBM이 있으면 그 SLBM을 실어서 은밀하게 실어서 날을 수 있는 그 해추진 항공모함이 있어야 되고 또 해추진 항공모함에서 SLBM을 이제 날리려고 하면 그 SLBM 탄두가 탄두에 핵이 장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게임 체인지가 될것 아닙니까? 근데 뭐 핵탄두가 장착되지 않은 SLBM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막판 뒤집기 상황이 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라는 게 뭡니까? 우리 속된 말로 얘기하면 막판 뒤집기거든요. 그러니까 SLBM 그 탄두에 핵탄두가 장착이 되어야 막판 뒤집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핵탄두를 장착할 수 없는 SLBM이라는 거는 그 고무줄 없는 팬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선정한 기사라는 메뉴에 중앙일보에 올라온 외배를